자, 오늘 만나볼 커플, 국내 최초 프로야구 선수와 프로 골퍼의 만남입니다. 자, 손혁 선수, 한희원 선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아, 지금 결혼 앞둔 소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좀 바쁘고요. 예. 뭐 아직은 그렇게 뭐 별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체감은 안 나는데 저는 다음 주에 시합도 있어서 이제 그거 끝나고 막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좀 체감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혼수 장만이나 결혼 준비는 잘 돼갑니까? 지금 뭐 거의 다 준비해 가고 있고요. 예. 그냥 다만 이제 청첩장 이제 돌리려고. 아. 정신없습니다. 아, 네, 저는 제가 한국에 없어가지고요. 예. 엄마랑 언니가 다 알아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직접 준비 안 하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회는요? 사회 이훈이 가지고. 이훈 씨? 네. 예. 어떻게 저 친한 관계예요? 네. 예.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 4-5년쯤 됐는데요. 예. 저 야구 그만뒀을 때 예. 옆에서 아, 진정한 친구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해줘. 흔쾌히 맞겠다고 하던가요? 네, 아니 미리 전부터 네. 결혼식 하면 자기가 무조건 보겠다고.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 두 사람이 만났을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처음 안 건 대학교 때 알았거든요. 예. 그때 그 희원이 아버님께서 고대에서 야구를 하셔가지고 잠깐 학교로 같이 동계훈련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알았다가 그리고 다시 저 99년도에 제 LG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다시 동계훈련을 하러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부르셔가지고 네가 좀 데리고서 같이 운동 좀 시키라고. 아.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시즌이 끝나서 쉬는 기간이라 데리고 운동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만. 예. 저는 그때는 아, 운동선수는 운동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000년도에 저 야구 그만두고 어떻게 계속 우연치 않게 만났거든요. 예. 뭐 미국에서도 잠깐 보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어느 순간에 딱 나랑 같이 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귀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좀 그때 희원이가 그 먼데이 예선에서 하는 때라 되게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한번 뭐 일종의 퇴짜를 한번 맞았죠. 그랬다가 다시 아. 그해 겨울에 다시 이렇게 오빠랑 사귀어보자. 어.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차 시도 끝에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네. 네. 손혁 선수한테는 재기에 성공한 해고, 또 한희원 선수는 2승 거뒀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사랑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빠가 진짜 많이 너무 격려도 많이 해주면 네. 제가 힘들 때 진짜 항상 제 옆에 같이 있지 못해도 항상 전화나 이메일로 많이 진짜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One thing I've left to do Discover me, discovering you One man 자, 스포츠 세상의 빅 이벤트 자, 새 신랑 새 신부기 때문에 우리 신랑의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 손혁 선수가 한희원 선수를 한번 업고 일어나 보시죠. 네. 자, 긴장되는 순간 자, 신부를 한 번도 업어본 적이 없다. 오, 손혁 선수 가뿐한데요? 괜찮으세요? 네? 빨리 하죠. 그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만약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질문이 곤란하다 그러면 답변을 안 하는 대신에 한번 앉았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질문입니다. 자, 두 분이 첫 키스는 언제 어디서 하셨나요? 이거 비밀이에요. 아직도 일어날게요. 예. 자, 한희원 선수가 평소에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하셨는데 새신랑 손혁 선수를 위해서 간단하게 노래 한 소절만 주시죠. 아, 제가 아직 연습이 부족해가지고요. 예, 앉았다 일어나시죠. 죽으라 안 돼.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예. 어떻게 신부 업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가벼운데요, 뭐. 근데 맨날 업어주죠.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제가 원래 땀이 좀 많이 나요. 업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예, 많이 업어달라 그러세요. 네. 예. 자, 이번 순서는 팬들의 모든 궁금증을 확 풀어보는 시간, 편지가 왔습니다. 자, 이 봉투는 손혁 선수가 받으시고 자, 이 봉투는 한희원 선수가 각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서로서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어깨 부상으로 고생하셨는데 신부가 곁에서 어떤 도움을 줬나요? 이 체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는. 예.
그러니까 좀 무신경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같이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예. 몸은 좋으니까 이쪽에 신경을 많이 안 쓰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오빠 뭐 어깨 아프지 않아 하고 이렇게 뭐 주물러 준다든가 그런 게 또 있을까요? 뭐 그냥 가끔 주물러 주긴 하는데요. 예. 뭐 주물르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냥 얼음 만지는 차원이죠. 우승할 때마다 떡이나 빵을 돌리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팀은 투수가 1승을 하면 차트에 예. 커피를 돌린대요. 근데 그 희원이가 첫 승을, 저는 못했는데 희원이가 먼저 첫 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신 먼저 그 제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돌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우승하니까 또 안 돌리기도 뭐 하더라고요. 처음에 돌려놓고 나니까.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성민이가 그걸 하잖아요. 예. 성민이한테 부탁을 해서 예. 좋은 일이니까 좀 보내달라고. 예. 그래서 돌렸어요. 쉽게 말해서 협찬을 받았군요. 아니요, 샀어요. 아, 사신 거예요? 아, 그럼요. 또 우승하면 뭘 돌리실 계획이세요? 아, 이제 뭐 내년에 우승을 뭐 몇 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우승한다 뭐 수도 없이 해도 계속 돌려야 되지 않을까. 떡이나 빵을. 그래야죠. 예. 아무래도 우승하면 좋으니까. 그 상금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전 상금 규모는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요? 그냥 똑같이 돌리려고. 얘기 안 해줘요? 얘기 잘 안 해줍니다. 동료 골퍼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다음에 누가 결혼할 것 같으세요? 다들 이제 나이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다가가니까 제가 가고 나면 다들 금방금방 할 것 같아요. 세리 언니 같은 경우는 언니를 제쳐두고 먼저 간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세연이 언니가 예. 본인이 자기는 결혼을 늦게 할 것 같다고 예. 얘기를 해가지고요. 한의원 선수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항상 가요를 즐겨주고요. 예. 좋아하는 연예인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가요를 즐겨 듣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좋아하는 노래는? 좋아하는 노래는 수도 없는데. 요즘 즐겨 듣는? 요즘은 S 노래요. S? 네. 남성3조? 네. 오, 그래요? 그 S가 뭐 있어요? 선혁 선수가 뭐 있어요? 아, 오빠가 멋있죠. 예. 표정이 썩 그렇게 밝진 않은데, 얘기하면서. 아, 저는 예.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나 좀 친한 연예인 있어요. 혼이. 예, 이훈 씨. 예. 뭐 좋아하는 연예인. 그랬잖아요. 예. 이훈 얘기 안 하면 맞죠. 이훈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 예. 좋아하는 그 남자는 이훈 씨고, 예. 여자는? 글쎄, 여자는 예. 예전엔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예. 지금 한의원만 좋아하는데요. Why don't we take a little piece of summer sky hanging on a tree? For that's the way to start to make a pretty world. 자, 소녀 한의원 예비 부부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진실 토크 OX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애정 표현을 충분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아, 두 사람 다 X를 드셨는데. 그냥 보면 뭐 그냥 손 잡고 뭐 이런. 손 잡고. 예. 그리고 최대한 애정 표현입니다. 손 잡고. 손 잡는 게? 그냥 안아 가끔 안 보나 씩 안아주고. 안아주고. 예. 나는 특별한 날 이벤트를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부정적입니다. 계속. 근데 이게요. 예. 예. 남들처럼 많이 만난 날이 없고 또 생일도 다 떨어져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특별히 만나는 게 이벤트예요. 만나는 거 자체가 네. 솔직히 야 이거 예리한 질문인데 한 번쯤 내가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어, 야 이거 뭐 두 사람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솔직히 나는 내가 좀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그거 아닌데요? 안 나오는데요? 딱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 X만 나왔는데 언제쯤 이게 O가 좀 나올지. 자, 나는 솔직히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자신이 있다. 하나, 둘, 셋! 야, 드디어 맞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O가 나왔는데 일단 서로 운동을 하니까 네. 뭐 운동선수는 일단 서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주면 네. 그렇게 좀 일단 좋은 뭐 남편과 부인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오빠랑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되게 많이 힘들게 미역까지 예. 운동해갖고 미역 가서 쳤는데 올해 성적이 좋아서 정말 오빠도 되게 많이 좋고 또 앞으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웃으면서 재밌게 오래오래 더 치고 싶은 만큼 쳤으면 좋겠고 오빠가 나중에 계속 오랫동안 행복하고
좀. 좋게 해줄게. 오빠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예. 내년 올 시즌에도 후반에 잘 던져서 너무 좋고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안 아프고 잘 던졌으면 좋겠고요. 그냥 항상 오빠가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It's just a line to you. For me it's true. I'll never seem so right before. I practice every day to find some clever line.